네, 이어서 제주입니다.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방류 전 정부가 나서서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70% 넘게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건 지난 2021년. 현재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설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오염수 방류가 제주 수산업과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또 방류 후 제주 수산물을 구매할지 물었는데 방사능 안전성이 인증된 수산물에 한해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57%, 아예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6%나 됐습니다. 방류 전후 정부 대응에 대해선 방류 전엔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해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71.9%였고 방류 후엔 원산지 표시 강화와 방사능 안전성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1.7%,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5.4%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기감, 그다음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제주 수산업이라든가 관광업에 대한 타격의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소 느슨하지 않느냐. 오염수 방류가 빠르면 오는 7월 이후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피해 대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 도당국과 우리 정부도 최소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준비들과 피해 예상액을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와 미래연구원이 리서치 플러스 조사 연구소에 의뢰해 제주도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통신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